엔진 오일 교체를 완료하고, 뭐야. 뭐지? 이제 근처에 풀버셋이 있어가지고,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갈 거예요. 뭐야, 저 차? 들어오겠다는 거? 나 나가도 되는 거예요? 갑니다. 내가 어떻게 왔냐. 9시 한 10분에 왔는데, 대기하고, 엔진 오일, 합성 오일로 교체를 해가지고, 순정보다 합성이, 그게 더 시간이 교체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한 1시간 20분? 정도 기다렸어요. 1km와 정유지가 있습니다. 이어서 140m와 유턴입니다. 알람도 해주셨어요. 가자. 옛날부터 그 풀밭에서 먹고 싶은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. 잠시 후 정유지가 있습니다. 이어서 140m와 여기야? 여기야? 갑자기 여기야? 드라이버스로 할 건데 여긴가? 노란색 선 따라가기. 무서워. 어디서 들어가는 거지? 넓다. 저 아이스크림 라떼랑 그 스위트 뭐지? 베이글 칩인가? 그거 하나 포장해주세요. 네, 이거 해주세요. 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20m와 좌회전입니다. 바지 흘렸어요. 조금. 웃었다가 문제 없으면 서행.
저번에 이 닦는 장면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.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시속 5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전조등이 못 들어서 바꿔줍니다. 근데 진짜 이 뭔가 엑셀 밟을 때 느낌이 뭔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? 기분 탓인가? 그 기아, 마이 기아? 거기에 뭐지? 타이어? 타이어 교체 주기 권장? 그러니까 만 키로 타이어 주기 교체 권장 이렇게 써있어서 이걸 이제 교체해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. 아직 타이어 빵빵해요? 막 이러셨어요. 폴바셋 마크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. 집에 도착. 아이스크림 라떼.